김연길 민주당 대표가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을 잘 단합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자신의 관여를 숨기려 이규원 검사 비위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공소장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법원이 정인이 양모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양모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보건소가 질병청 방침과 달리 잔여 백신을 폐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이로써 중앙고와 이대부고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 서울교육청이 관련 소송에서 세 번 모두 패한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 간에 듣기 불편한 말과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률 50%를 넘긴 미국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에서도 노마스크를 허용하며 일상 정상화에 바짝 다가갔습니다.